먼저 제 양력입니다. 그냥 읽기만 할게요. 1958년생이고요. 58년 개띠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했고요. 전공은 임상심리학입니다. 박사과정은 계명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나서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3년 동안 임상심리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 8명하고 임상심리학자 2명하고 이렇게 10명을 한 연차로 구성해서 3년간 이제 교육을 시켜줬는데요. 그러니까 보수라든지 직급이라든지는 다 정신과 전공의들, 그러니까 레지던트하고 같은 대우를 받고 하는 일이 다르죠. 정신과 레지던트들은 주치의를 맡고 약물 처방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심리검사, 풀배터리, 종합심리검사라는데 심리검사를 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의뢰하는 환자에 대해서 심리검사를 하고 심리학적 진단 소견을 제출하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부하기를 진단에 관해서는 제가 어느 의사보다도 실력이 못지않다, 진단 잘 내린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년에 86년, 87년, 88년 이렇게 3년 동안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임상 수련을 받고 89년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돼서 2013년도까지 재직을 했고요. 정년 퇴직이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일찍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쉬었다가 2017년도에 지금의 재은심리상담센터를 만들었고요. 저희 이제 재은심리상담센터는 처음 만들 때부터 조현병 조울증 전문 상담기관이다라고 이제 표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심리학 안에서 세부 전공이 임상심리학이고 임상심리학 안에서 제 주 전공이 조현병 조울증 쪽이기 때문에 평생을 이쪽 분야를 했기 때문에 조현병 조울증 전문 상담이라고 표방을 했고요. 이제 현재 그 유튜브에 촛불 배정규라고 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한 200여 편 이상 지금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교육이나 강의에 가장 주된 초점이 뭐냐 하면 당사자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족들은 당사자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되는가 하는 것이 제 교육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보면 유튜브에 이제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영상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난 한 1, 2년 사이에 특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많이 개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볼 때 조금 안타까운 게 다들 이제 결론이 그래서 뭐냐, 병원에 데려와라, 약 먹어라 밖에 없는, 스스로가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의지하고 의존하게끔 하는 방식의 설명만 하고 있지 당사자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족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안내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다라고 이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은 이제 쭉 교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경험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약만 먹는다고 되는 병도 아니고 또 전문가한테 믿고 맡긴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만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담실에 상담을 맡긴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다각적인 여러 노력들 과 지원이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당사자 본인의 노력이에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이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스스로가 병 관리를 증상에 잘 대처할 줄 알아야 되고 병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지 돼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당사자를 잘 도와주시려 하게 되면 병에 대해서 또 이 병의 여러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병에도 불구하고 또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 당사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첫 꼭지로 먼저 조현병의 주요 증상,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놨죠. 이 그림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맨 밑에가 환각, 그 다음에 망상,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 또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 증상이 있다. 자,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내지는 와해된 언어, 그리고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이 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룹핑을 할 때 과거에는 19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쭉 그룹핑을 할 때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이거를 나누었어요.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없는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는 보통 사람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빈도나 강도가 약한데 그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빈도가 많고 강도가 세다. 플러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성이고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없다. 내지는 그게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이제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나누는데 음성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건 감정 표현이 없다. 또 의욕이 없다. 또 대인관계를 안 하려 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음성 증상에 들어가죠. 자, 그랬을 때 양성 증상이 과거에는 이렇게 다 합해서 양성 증상이라고 했는데 양성과 음성으로 나눈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이 이 양성 증상에는 잘 들어요. 그런데 음성 증상에 듣는 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증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물 복용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스스로도 어떤 노력을 하고 가족들도 어떤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성 증상의 경우가 이제 가족들이 많이 힘들지요. 당사자들 스스로는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음성 증상은 사람의 공으로 첫 번째는 무조건 가족들의 공이죠. 그중에 특히 보통은 어머님들인 경우들이 많죠.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자꾸 데리고 다니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가족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음성 증상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이라고 나누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양성 증상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망상과 환각 쪽을 양성 증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쪽은 와해 증상이라고 분류하는 와해 증상이라 하기도 하고 인지 증상 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지 결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와해 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disorganized예요. 우리가 organize 하면 조직화하다, 구조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organized 하면 조직화된, 구조화된 이런 이야기인데 disorganized라고 하면 비조직화된, 비구조화된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제 와해, 무너졌다. 와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뭐가 무너졌다는 것이냐? 어떤 인지적인 기능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자면 조직화와 구조화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 강의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내가 나름대로 분류하고 조직화를 하잖아요. 등급을 매긴다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자극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내가 의미를 포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의 반응 행동을 조직화하고 해서 이제 반응하는 거거든요. 조직화, 구조화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외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직화, 구조화가 안 되게 되면은 외부 상황의 의미를 포착을 못하죠. 여기가 지금 강의실인지 아니면 여기가 지금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카페인지 아니면 여기가 뭐 자기 안방인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화가 안 되면. 또 대응 행동도 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와해 증상 쪽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던 미쳤다 하는 거예요. 미쳤다, 돌았다, 정신줄 났다, 넋이 나갔다 하는 쪽이 이 와해 증상이죠. 그래서 이 와해 증상
생기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병원이 없던 시절 같으면 뭐 실실 혼자서 실실 웃고 5만 대를 다 돌아다니죠. 복장이나 외모도 보면은 형편없죠. 왜냐하면 이게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니까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뭐 그다음에 정처 없이 계속 걷고. 근데 왜 정처 없이 계속 걷느냐. 스스로도 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막 걷다가 보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조금 제정신이 돌아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처 없이 와해 증상에 걸리게 되면 막 걸어다니는 애들 많죠. 온산으로 들러 요새는 뭐 병원 있고 가둬놓으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옛날 같은 막 온산으로 들러 다 막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정신과 증상은 보면은 정신질환은 가장 심하게 보이는 게 약 먹으면 가장 빨리 돌아오고 깔끔하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와해 증상이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미쳤잖아요. 도저히 대화도 안 되고 등등한데 와해 증상은 약이 들어가면 보통은 열흘에서 보름이면 잡혀요. 보통은 와해 증상은. 한 달 정도 지나면 깔끔해요, 사람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던 사람이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등등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약이 사실은 이 와해 증상에 제일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듣는 쪽이 제가 볼 때는 환각 쪽이 잘 들어요. 환각이라고 하면은 오감에 다 가능하죠. 감각 자극이 없는데도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 자극이라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야기되는 그러니까 환시, 환우, 환미, 환시, 환청, 환후, 환미, 환촉이라고 해서 오감에 다 작용을 하죠. 오감에 다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가 당사자들한테 가장 많이 오는 게 당사자들이 가장 흔한 게 환청이 가장 흔해요. 환청은 전체 조현병 당사자의 70% 정도. 환각 경험이 전체 당사자들의 70%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70% 정도가 환청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청은 조현병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한 전체 당사자의 절반 정도가 환청을 경험한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환청이 제일 흔하고 그 다음 흔한 게 환시가 흔하죠. 우리가 약물 중독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약물 중독 또는 치매 같은 이런 경우에는 가장 흔한 게 환시가 가장 흔해요. 그 다음에 환청 순서가 이래 가는데 조현병에서는 환청, 환시 이래 가고요. 그 다음에 환후, 환미, 환촉이 있는데 환후, 환미, 환촉이 있을 땐 증상이 훨씬 더 좀 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환후, 환미, 환촉은 훨씬 더 우리의 생존하고 훨씬 더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먹으면 맛이 좀 이상하다라든지 그러니까 환후라고 하는 거는 냄새가 이상하게 자꾸 냄새가 난다. 이런 게 이제 환후죠. 그래서 환후가 있으면 자꾸 창문 같은 거를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이 냄새가 자기가 가는 데마다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가 자기한테서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들하고 가까이 안 갈라 하고 이런 장소에 안 들어올라 하고 자기 냄새 나서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생각해서 또 부득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창문 같은 거 열어놓으려고 냄새가 자기한테서 난다라고 느껴요. 환후. 그 다음에 뭐 자기한테서 구체적인 부위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난다, 사타구니에서 냄새가 난다, 입에서 냄새가 난다, 어디서 냄새가 난다 등등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미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게 이제 환미죠.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환미는 환각의 종류에 안 들어간다라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자체가 감각 자극이 없는데도 감각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미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맛이 이상하다 이런 건 없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의 맛이 이상하다, 독을 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건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 환각 증상이라든지 여기에 이야기하는 망상,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은 없느냐. 아니, 보통 사람들도 가끔씩 가다가 한 번씩 경험해요. 특히나 내가 몸의 상태가 아주 피곤할 때는 한 번씩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도 내가 몸이 엄청나게 피곤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집에 보리찬물을 끓여놔서 보리찬물을 마셨는데 맛이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쉰 것 같고. 그러면 소리를 버럭 지르죠. 보리차를 이렇게 쉬도록 만들었느냐고. 그런데 남들이 마셔보면 아무렇지 않거든요. 본인 입에만 쉰 맛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이 보통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환미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이 보통 때하고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음식이 상한 것 같고 등등. 그런데 이 환미가 뭐하고 잘 결합되느냐 하면 특히나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절대로 안 먹으려는 애들이 있어요. 음식에 독탔다. 엄마가 뇌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게 환청도 그렇고 환청도 어떤 소리가 들 환청, 환시, 환미, 환촉, 환후지만 환청도 어떤 소리가 들리면 흔히 망상으로 발전을 해요. 이 소리가 왜 들리지? 라고 해서 주변에서 누가 나를 감시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CCTV가 집안에 설치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망상으로 이제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환미도 마찬가지. 환미가 있으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만 먹으면 이상하게 자꾸 맛이 이상하다. 그러면 엄마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음식을 이상하게 만들었을까? 음식에 독을 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망상이 발전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런 환미가 있고, 그 다음 환후, 환미, 환촉. 환촉이라고 하는 건 내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이 환촉은 특히 또 많은 게 맹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같은 약물 중독에서 금단 증상 때. 그러니까 약을 끊었을 때, 마약 끊었을 때, 알코올 환자들이 알코올을 안 마실 때 환촉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또 마약이나 그런 쪽에서는 약 끊었을 때 흔히 벌레 기어가는 환시 같은 거 많이 봐요. 그런데 아무튼 몸에 뭐가 스물스물하고 내 몸에 감각이 뭐가 다른 외부 물체가 있는 것 같죠. 또 경우에 따라서 누가 나를 등 뒤에 와서 껴안는 것 같은 이런 종류의 느낌. 아무튼 그런 환촉이 있어요. 그래서 환각에는 다섯 가지 종류, 환청, 환시, 환후, 환미, 환촉이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망상. 망상에 제일 흔한 거는 우리가 피해 망상이죠. 그 다음에 관계 망상. 관계 없는 걸 관계 지었으니까 관계 망상. 그 다음에 과대 망상. 서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과대망상. 우리 상담실에 있다 보면 스스로 예수라고 주장하는 분들 우리 많이 만나요. 부처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자기한테 대단한 어떤 신이 들어왔다라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만나죠. 그래서 또 자기가 뭐 대단히 하여튼 유명한 인물이다 이런 망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정망상이라고 하는 건 누가 나를 좋아한다 하는 건데 요즘에는 주로 색정망상 많은 게 아이돌 가수 누가 나를 좋아한다, 영화배우 누가 나를 좋아한다,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나를 만나러 오기로 했다 이런 이제 망상들이 흔하죠. 그런데 이 망상들도 가만히 보면은 환청하고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음성으로 그 아이돌 가수의 음성이 환청으로 들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환청을 사실 그대로 믿게 되죠. 그런 색정망상 같은 게. 그 다음에 또 뭐 기이하고 특이한 망상들도 있어요. 옆에 우리 김민혁 선생이 있지만 우리 김민혁 부원장 같은 경우에 여동생이 조현병인데 요새도 그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계속 있었던 망상이 자기 십이지장 궤양을 십이지장을 누군가가 떼어갔다라고 하는 장기 떼어갔다 이런 종류의 망상 같은 이런 신체와 관계된 망상들도 있어요. 신체 망상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환각이 있고 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와해된 사고라고 하는 것, 와해된 언어라고 하는 건 말을 횡설수설해서 뭐라고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데 도대체 말의 의미를 알아듣기 어려운, 알 수 없는 횡설수설하는 그런 것들이고 와해된 행동은 상황에 안 맞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강의 듣다가 말고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른다든지 앞에 와서 드러눕는다든지 옷을 훌러덩 벗어던진다든지 여기에서 계속 빙빙빙빙 돌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가장 대표적인 건 실실 웃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와해된 행동이죠. 자, 그래서 크게 봐서 요즘에 와서는 양성 증상 그리고 와해 증상 내지는 인지 결함 증상 인지 결손 증상
이라고 하죠. 양성 증상, 와해 증상, 음성 증상. 크게 요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약이고. 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와해 증상이 제일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잘 듣는 게 환각, 환청, 환시, 이런 환각 쪽이 잘 듣고, 망상 쪽은 제 이야기가 약만 가지고 안 됩니다는 게 제 이야기예요. 약 가지고서 되는 수준은 남들한테 말하지 않는 정도가 되는 거지.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하고 병행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 진단은 어떻게 내리느냐. 이런 증상들 중에서 이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것을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이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어느 것이든지 간에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조현병이라는데, 그런데 병원에 데려갔더니 보자마자 바로 조현병입니다 하는 건 어떻게 됐느냐, 된 거냐. 실제로는 가족들이 발견한 게 지금 발견한 거지. 의사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벌써 오래됐다는 거, 6개월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조현병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런 증상이 발병한 게 최근의 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6개월 될 때까지는 임시적인 진단을 붙여놓죠. 그게 이제 조현 양상장애라고, 스키조프레니 폼 디스오더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조현 양상장애라고 진단을 붙이든지, 또는 뭐 비정형 정신병, 그래서 에이티피컬 사이코시스라고 임시적인 진단을 붙여놓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다 이게 조현병 계통이냐?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증상들을 보여도, 그러니까 이 와해 증상 같은 경우 막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든지, 심한 망상을 보이든지 환청을 보이든지 하는데 한 달 이내에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단기 정신병이라 그래요. 보통 한 달 이내라고 하지만 보통 한 주, 두 주 안에 끝나요. 이런 건 어떤 때 그러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막 우리 흔히 많이 오는 게 실연당했을 때, 엄청나게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실연당하면 며칠 동안 아가 넋이 나가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같은 거, 엄청난 천재지변을 겪었을 때 사람이 넋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라든지, 또는 전쟁터에 막 그 끔찍한 상황들, 옆에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걸 본다든지 이럴 때, 아니면 때때로 성폭행 같은 거 당할 때,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떤 큰 사건을 겪었을 때, 이런 때에 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며칠 정도 우리가 넋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단기 정신병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단기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뭐 이게 모든 종류의 이 병이 다 사실은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지만, 단기 정신병일 때는 특히 직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단기 정신병이라는 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 정신병이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하면 또 상당수 가족분들이 우리 애가 지금 보이는 문제가 정말 한 달 안에 깔끔하게 끝나서, 첫 발병했을 때 한 달 안에 깔끔하게 끝나서 단기 정신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기 정신병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단기 정신병이라고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이제 자, 우리가 조울증,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서도 흔히 환각, 환청이라든지 환시, 이런 종류의 환각이든 망상이든 이게 조증 시기에 동반이 돼요. 조증 시기, 심한 조증 시기에 동반이 되고, 또 심한 우울증에서도 일시적으로 환각, 망상 동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종류의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다 조현병인 건 아니죠. 또 치매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각, 망상 이런 거 동반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류의 증상을 보인다 해서 치매에서도 흔히 이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다 조현병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 증상, 부수 증상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병하고 이 병하고를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내리는, 감별 진단하는데 필요한 증상이 주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다섯 가지가 조현병의 주요 증상입니다 하는 게 조현병을 감별 진단할 때 필요한 증상입니다 하는데, 그런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는 증상의 종합백화점입니다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딴 병하고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이면 조현병입니다 하는 거지, 다른 많은 부수 증상들이라든지 또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따라붙어요. 다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불안. 조현병 있는 애들 다들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서 절절매고 하는 것, 그런 것인데, 아무튼 자, 요 이제 요게 조현병의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는 뭐냐?